안녕하세요, GPT입니다. 오늘 제가 집에 아주 어마어마하신 손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200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얼굴만 봤을 때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얼굴로 이렇게 활동하는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네.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목소리를 들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짤툰 작가 짤투식입니다. 알았으니까 밥 먹으면서 런지 좀 하지 마세요. 헬창 냄새 난단 말이에요. 아빠는 네 나이 때 3대 500 찍고 언더아머 입고 다녔어 임마.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여? 빨리 공부할 시간에 헬스해 빨리. 200만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짤투식이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유. 어떤 개로 저희 집에 한번 초대 오시게 되셨는지. 짐승 친구들 다들 아실 거예요. 제일 그 짤툰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인데 헬창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 GPT님께서 한번 댓글도 또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영광이었거든요. 아, 무슨 영광. 네. 뭐라고 달아주셨어요? 그때 제가 아 까먹었 까먹었어요? 아니 열정국밥 영상이 이제 여기 짤툰도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쵸. 그때 제 연관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짤툰식님하고 오늘 해볼 콘텐츠가 3대 측정을 유종을 해주셔서 지금 처음 네. 들어보시는 거 같아요. 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도 있어가지고 네. 똑똑하게 해서 대회 또 한번 나가보고 싶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바디빌딩 대회, 보디빌딩 대회 이거 나가보고 싶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랬군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바로 건두젊은이하고 3대 측정을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91년생. 91년생. 이제 저희도 이제 조금씩 저물어가는 나이긴 해요. 서른이 넘어가고 내년에 3대이고 네. 저희가 그래서 33이고 그 전에 몸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좋지 않겠냐, 더 늙기 전에. 네, 뭐 좋죠. 오, 자세 범위가 좋네요. 원래 이러면 허리가 많이 굵거든요. 오, 근데 지금 키하고 체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 178 그리고 84kg.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벤치 먼저 할까요? 벤치 먼저? 네네. 오케이, 그럼 바로 벤치 세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좀 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여기 한번 누워가지고 바 한번 잡아볼까요? 네. 다섯. 오, 자세 좋아요. 쭉. 여섯. 지금 자세도 너무 좋습니다. 오, 저 내려가는 위치도 너무 좋고 마음에 듭니다. 오, 잘 하시는데요? 가슴 들고 뽑아서 업 가지고 나와서 한 번만 가슴 찍었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업. 나이스. 가벼워요. 내리고. 오늘 3대 몇 키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한 500부터 인정되잖아요. 와, 얘 헬스장에 한두 명 있을 정도? 250을 못 해요. 제 여자친구가 210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300. 300을 목표로. 네. 그렇죠. 좋아요. 나이스. 이지. 제가 어제 가슴을 했다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제 가슴을 어제 가슴을 안 했다면 80까지 할 수도 있는데. 하나, 맞습니다. 둘, 셋. 업. 오케이. 원. 업. 나이스. 와. 100kg도 되겠는데? 하나, 둘, 셋. 업. 오케이. 다운. 프레스. 와! 와! 짤투씨! 살짝 뼛소리 난 것 같아. 이거 진짜 일반적인 남자분들이 웬만하면 못 미는 무게거든요? 하나, 셋. 그렇죠. 다음.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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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일단은 벤치프레스는 80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열 번만 해볼게요. 넷, 다섯. 스쿼트는 보통 평균적으로 몇 킬로 정도 되나요? 60kg까지는 다들 좀 하는 편인데 한 80 정도 가면 그때부터 허리 완전 말리거나 아니면 아예 못 올라오고 그냥 여기서 깔리거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나이스. 천천히 한번 해볼게. 60kg입니다. 오케이. 어? 여기까지는 살짝 나오네요. 그만. 오케이. 거기까지만. 또 바디 안고 다운. 어? 나이스. 100kg 되겠는데? 고. 어? 나이스. 오! 자, 90kg 도전입니다. 90kg. 네. 과연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호! 어, 그렇죠. 살짝만 나오세요. 오케이, 그만. 호흡 가다듬고 준비하고 다운하면 됩니다. 고! 어! 어! 나이스! 오,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네. 아, 이게 좋으면서도. 네. 90이 끝인가? 이게 좀 오긴 했거든요? 100 도전해보시겠습니까? 도전하겠습니다. 콜! 100kg는 진짜 남자들의 그 워너비 중량이에요. 준비 되시면 뽑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살짝만 더. 충분히 누르고. 좋아요. 나이스. 뒤로 살짝 와서 내려. 성공 맞나요 이거? 아닌가요? 성공이에요. 성공인데 성공.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네. 100kg까지만 하는 걸로. 와, 진짜 깨신 거 같아. 100kg로 했다? 처음 하는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벤치 80kg에 스쿼트는 100kg. 총 180입니다. 더 좁게 손보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가슴 열고 앞에 보고 업. 그렇지. 하나 내려놓고 둘. 오, 좋은데요 자세? 오, 셋. 오케이. 80kg. 한 번만 되면 돼요. 오. 나이스. 오. 80.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자, 100kg 세팅 했고요. 이거 뽑으면 280kg. 진짜 지금 어때요? 솔직하게. 괜찮아요? 방금 80kg 생각보다 무거워져. 왜 이 정도 힘을 줬는데 안 들리지? 이거 들어 올릴 때 최대한 몸쪽에 붙여서 들어 올려. 그래야 안 다치거든. 장상 허리 풀어줘요. 그러면 평생 누워서 그림만 그리는 걸로. 하반신만 봐도 되니까 상반신은 괜찮으니까. 100kg 도전입니다. 100kg. 오케이! 화이팅! 와. 뭐야! 100kg를 치면서 280kg를 달성합니다. 와, 좋아요. 과연 400kg 가능할지? 도전! 오케이. 최대한 몸 쪽으로 붙이고 봐. 어! 와. 와우! 너가 제일 세. 와우! 300kg를 달성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나와가지고 3대 측정하신 분들 중에 300kg 이상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제가 2위. 그렇죠. 아. 오, 지금 상당히 2위인데. 아니 3등이야. 아, 3등이야? 아. 3등인데 그분이 320kg까지 했어요. 아. 320kg를 들면 내 채널에서 나온 사람 중에 2등. 바로 2등 랭크. 오, 2등. 사실 지금 이거 들면서 허리가 약간 이게 있거든, 있었거든요. 허리에 뭔가 전기 충격이 왔는데 그럼에도 네. 도전!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무슨 역도 선수 돼. 이렇게 두꺼운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오오오! 도전하지 말라는 게 아닌가? 와, 10kg 뺏고 20kg 꽂았으면 몇이지? 20이 늘어난 거죠 지금. 20이 늘어났어. 아, 형도 주로 이렇게 암살하시려고. 아니 그러니까 140이고요. 도전. 가슴 열고 앞에 바라보고 시선 집중하고 호흡 가다듬고 호흡 잡고. 잠깐만요. 이게 딱 잡고 있는데 얘가 센데요? 그냥 잡고만 있어도. 아, 이게. 오. 도전! 오케이. 네.
멋있었어요. 애들 멋있었습니다. 이게 무거워요. 이거 무거운 거예요. 뭐 이 정도? 오,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멸 수 있어요. 아, 이거 약간 유비 앞에서 고인물이 그냥 한번. 제가 추후에 또 한번 와 진짜 정말 하게 된다면 몸 만드는 컨텐츠 한번 해보는 걸로. 그래서 대회까지. 이거 화장인가요? 화장. 팬들도 좋아할 거예요. 팬들도. 팬들도 그러면? 좋아할 것 같고. 오늘의 짤태식님의 총 중량은 300kg인 걸로. 근데 그래도 본인이 목표로 했던 중량을 달성했다는 거. 그쵸? 와, 대단합니다. 아, 예. 오늘 이렇게 GPT님과 함께 3대 중량 측정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몸을 만들어보자고 꼬시고 계신데 정말 예. 이거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된다면 뭐 도전. 아, 된다면 말고 인생 3, 4호 만들어봐야 되니까 해보시죠 한번. 아, 예. 만약 하면은 GPT 구독되는데 짧은 구독 많이 좀 해주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그 애니메이션 재밌거든요. 아,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영상 다들 예. 보셨을 거예요. 아, 그런가? 예. 다들 보셨을 것 같고. 네. 아, 옆에 채널은 바로 짧은 짤태식님이었고 GPT였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이상 짤태식 GPT였습니다. 먹었어요.